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속초 장사항이고요. 날짜는 10월 29일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아, 제가 올해 8월 중순부터 낚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까지 올린 낚시 영상을 자진해서 모두 삭제를 했거든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폰트 저작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그게 걸리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진해서 지운 거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도 눈물을 진짜 머금고 삭제를 했습니다. 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재미있는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너무 없어서 요 앞에 있는 해변에서 원투를 던졌는데, 이제 뭐 입질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아까 해변에서 하다가 입질이 너무 없어서 앞에 있는 방파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와, 오늘 첫 생명체네요. 와, 미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입니다. 네, 세 마리째입니다. 잘 잡죠? 자, 네 번째 불가사리입니다. 입질. 이게 뭘까요? 뭐죠, 이게? 지금 잡았는데, 이게 뭐죠? 희한하게 생겼네요.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낚시는 이만 접어야지 될것 같아요. 아, 옆에서 찌낚시로 고등어 잡는 거 보니까 다음에 와서 저도 한번 하고 싶네요. 아, 이만 낚시는 접겠습니다. 속초 장사항에서 찌릿찌릿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